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월요일에도 방송했었어. 맞아요. 아 그치. 자 하긴 한 거지. 야 저희 자꾸 더 늦기 전에 슬슬 선물 증정식. 제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. 아 이거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조금 갖고 놀긴 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장점 소리가 난다.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돈에 터질 때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자 돈에가 터졌다 감사합니다. 기분이 어땠어? 기분이 어땠어? 나를 못하겠어 진짜.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려 핑크색이에요. 그리고 뜯지도 않았네. 뜯지도 않고 이거는 비눗방울이에요 여러분. 오야 이거 만원 리액션. 이거 5만원 리액션. 아 그리고 10만원 리액션 하나 더 있죠. 아 10만원 리액션이 있어? 조금 더 큰 비눗방울에 소리도 나고 불도 나옵니다. 나 오늘 진짜 못할 것 같아 진짜. 아 나 진짜 못할 것 같아. 너 이거 제발 유튜브만 올리지 마. 알았어. 아, 진짜지? 어 당연하지. 진짜 아니지? 아니 말투 딱 들었어. 미치겠어. 미치야. 오! 나 오! 야 니꺼 나온다. 야 진짜 깝치지 마. 나 무서운 사람이다. 깝치지 마. 진짜 무섭다. 야 이 뭐야 이거. 굳이 내려앉았네요. 웃지마 장난 같아 얘들아. 네 하트 뿅뿅이가 네 뿅뿅이냐 아니면 요 하트 뿅뿅이가 네 뿅뿅이냐 아니면 바람 이 뿅뿅이가 네 뿅뿅이냐. 제 건 없습니다. 아 이거 모든 것을 다 주마. 이 세계를 모두 주마. 그리고 이제 마지막. 아 우리 감독님 피부 관리하시라고 에스테틱. 바로 아메미 에스테틱. 요거를 바르시고. 야. 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. 왜요? 어서 빨리 도장지를 뜨고 이 선물을 미미짱에게 선물하고 싶어요. 야 이 뭐 이렇게 구성이 꽤 알차냐. 수액 넘치는 반지예요? 오 쉣! 열갱냥! 예! 이걸로 부드러운 로맨틱한 불금을 틀어주세요. 알았어요. 유사 에미씨 유사 에비로서 고백합니다. 저와 유사 가정을 꾸리시겠습니까? 뭐냐고 이 훈훈한 분위기. 긍정한다면 파란색 봉을 흔들지 마십시오. 야 이제 만족하냐? 이거 내 스티커예요. 한 번만 붙여보시면 안 될까? 이쁜 손톱으로 코를 후비면 조금 더 코딱지가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? 물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요. 이 상황이 너무 좋다면은 이 봉에 버튼을 누르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. 오늘 방송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셨어. 야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셨어. 야 이 기쁜 날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. 양양양 내 미션 때문에 그런데 머리 좀 양갈래로 잡아주세요. 가만나 진짜로 한 줄만 맞고 그럼. 저거 돈에 눈 돌아가서 친구 그렇게 하지 마. 그럼 맞아요. 아직은 눈 돌아갈 금액이 아니에요. 자 여러분 짠! 지금부터 이제 으득신이 노래를 리뷰하는 영상을 할 거예요. 이 친구가 주연 배우였고 이제 이 친구가 연출 뭐뭘 했다고 해야 되지? 연출자 황결입니다. 저 이거 하러 왔고요. 제가 에이블 연출자 황결이고요. 이번에 이주식 거 어둑신이 뮤직비디오 커버를 연출하고 촬영 지도했습니다. 잘 봐주세요.
어독신이가 뭔지 설명 좀 해봐. 한국의 전통적인 요괴인데 그게 이제 설화 관련. 야! 어독신이? 아이들이 보면은 되게 개미만하게 보이다가 그 아이가 겁을 먹으면 정말 거인만하게 커져서 그 아이를 죽이는 약간 그런 요괴예요. 아,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. 그렇게 길게 설명하면 사람들 듣지 않아. 자, 제가 요약하겠습니다. 개 납치범 유괴 요괴입니다. 이게 제가 에이블 처음 들어와서 천년출이었고 이제 스태프들이랑 한맞추려고 한 거라서 조금 아 자기 마음대로 좀 안 된 것들이 있어요. 그 점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. 너무 전문적인 시선을 보일 필요는 없어. 자, 일단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후반부에서 분장이 바뀐 건 쌩얼이 아니에요.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에이블이 양갱이가 이주씨가 노래를 좀 잘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내지는 한 번 정도 할라 그랬는데 좀 하기가 싫어. 그래도 제가 현장에서는 딱 제깍제깍 말 잘 듣지 않습니까? 기획을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변했냐 너? 근데 저 현장에서는 그... 그렇게 말 잘 듣더니? 왜냐면은 기강 잡으셨잖아요. 아! 아! 아 맞아 이거 이것도 보여줘야 돼. 너무 이뻐. 안 피곤해? 안 피곤해? 아까 플레이드 이거 안 피곤해? 아니야 이랑이 너 안 무서웠어 부장했을 때? 그러니까 왜 안 무서웠냐면 이랑이 옆에 끼고 처음부터 보여줬어요. 언니가 원래 이렇게 이런 얼굴인데 이렇게 변할 거야 근데 무서워하지 마. 아 그래 변하고 나서 아 이제 안 무섭다. 별 차이 없어가지고. 아니 전에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무섭지가 않네요. 난 사실 이랑이가 이걸 보고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 걱정했어. 난 얘가 이렇게 까불었는지 몰랐어. 아 내가 유자핀이 내 머리 뒤 살이 이렇게 뚜꾸덩 몰라 아픈 거 하면서 근데 어떻게 분장 선생님도 나랑 같이 밤새 주시는데 뭘 할 수 없겠잖아요. 근데 야 너 코 지금 살 것 같다 이러고 혼자 찍고 있잖아 여기서. 이봐 이거 봐. 참고로 저 뭐 던지려고 했던 분이 도리도리 회장입니다. 저 봐! 술 먹은 거 아니야! 아이씨! 그니까 여보세요? 아이씨! 그니까 법규! 법규! 참고로 저 법규 하는 것도 도리도리 그냥 타고 있는 거야. 대표님한테 수평관계 회사가 아니고 그래. 역수직이야 역수직. 맞아. 가야금 하시는 분이 선분장 했잖아. 이만큼 안 했거든? 옷을 갈아입고 오신대. 컨펌 좀 해달래. 그래서 반팔을 입고 오시더라. 그 내가 긴팔 입으셔야죠. 아. 그래서 애가 올라오자마자 애가 그렇게 질린 거죠. 혹시 이쪽에 긴팔 있어? 나는 한 번밖에 없어. 내가 지금 긴팔 있는 게 골찌인데 골찌 안 온다려나? 똑같이 그 갑자기 옆에 작곡가 친구가 야 내가 벗어줄게 이러고. 아 진짜로? 어머니가 보고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? 엄마 보고 이제 조금 흐뭇하신 거예요. 어머! 어머 징그러워! 어머! 어머! 어머 얘 너무 징그럽다! 어머 근데 이거 언제 나온다니? 어머 징그러워! 이 너야? 어머 징그럽다! 이러면서 아 그 얘기도 해줘봐 좀 그런 거? 응 아 그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는 대학교에서도 막 주인공 한 게 창을 몇 번 몇 년 했니? 거의 이제 15년 가까이 했죠. 왜냐면 맨날 나한테 나 광고 뭐 받았다? 그럼 내가 다음에 광고 어떻게 됐어? 그럼 아, 잘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게 되게 많았거든. 뭔가 주인공을 하고 늘 하고 싶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. 저는 막 예쁜 얼굴 완전 거기서 예술하는 중에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. 그래서 공연할 때 주인공은 절대 할 수 없어요. 왜냐면 예쁜 친구가 워낙 많아요. 왜 웃어요? 그런 것도 얘기 좀 해봐. 막 너한테 막 살 빼라 어쩌나 맨날
살 안 뺀 애가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 나오시기엔 좀 이미지랑 안 맞으시네요. 그리고 같은 판소리하는 나보다 선배 언니가 있었던 거야. 그분을 먼저 꽂아준 거지.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연장자한테 가고 약간 좀 그런 일이 많았어요. 많이 엎어지고 이런 일도 있어서. 근데 원래 예술하면 다 그렇지 않나?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으로 딱 이 하니까 아유 2주 고생했어 거기 현장에서. 이제 웃지 마서 이제 울었다고. 야 나 온 건데. 실력이 되는데 살이 쪄가지고 주인공을 못 잡았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알아? 그게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. 뭔 소리예요 그게. 선배한테 그거 됐다고 지금 자기 위로 하는 거잖아. 그게 아닐 텐데 분명히 지도 알 텐데. 아니 그게 아니라요. 맞잖아. 그게 아니라요. 슬프잖아. 맞지? 아이씨. 야 이주보 못생겼다고 놀리지 마 앞으로. 못생긴 애들한테 진짜 못생겼다고 상처받는다. 맞아. 하지 마. 자 일단은 오늘 방송 종료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. 뾰로롱 하면은 이제 방송할 수 있어. 근데 양갈래인 채 내가 여기 잡는 척만 할 거야. 살짝만 잡아도 양갈래는 양갈래잖아 그치? 고마워. 아 잠깐만 진짜 못하겠어. 공개 말해봐 일어나봐 귀여워. 아니야 진짜 뾰로롱 한 번만 해줘. 뾰로롱 외쳐 빨리. 뾰로롱 해줘. 야야 저 새끼 양갈래 했다 크크. 박수로 이 미션 성공을 기쁘게 알립시다. 빰빠라빰빰빰. 나네요. 아 또 오늘 하이라이트 1500원 원 감사합니다. 쪼개네 씨발. 와 되게 쪼개네. 아 저 표정 봐라. 아니 저 길로 들어서시는 건가요? 또 훔쳐보는 거야? 아니 뭐야? 아니 이제는 아기 여우라고 해야 되나? 나는 우리 고양이 생각을 할 때마다 심장이 뛰어서 여리군다.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샤워를 하게 되네. 그래도 샴푸 향이 너무 좋아. 바디워시 향도 그렇고. 하지만 네 살냄새가 더 좋다는 것을 기억해.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였나? 우리 아기 고양이한테? 어쩔 수 없어. 이 샤워기 물에다가 내 땀을 씻겨내도 우리 아기 고양이 매력은 씻겨나가지가 않아. 이리 들어와. 같이 있을까? 농담이야. 9월 4일부터 10일까지 하는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 열릴 우리 랜슨 팬미팅을 조용히 얘기해 주려고 부른 거야. 그러면 마저 씻어볼까?